안녕하십니까. 헬스TV 손석호입니다. 전은상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 지금 3주차 목요일 운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이님 안녕하십니까. 김일환님 안녕하십니까. 남효중님 안녕하십니까. 박삼면님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깨 운동이고요. 오늘은 제가 컨디션도 안 좋고 이게 은상이 시합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운동을 제가 같이 하다 보니까 은상이한테 집중을 못해요. 저도 힘들고 자꾸 이제 이리 보면서 답변을 해드려야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은상이 운동만 시키도록 하고요. 대부분 지금 거의 운동만 시킬 생각입니다. 네, 같이 할 수 있을 때는 또 같이 하고요. 네, 소희 아빠님 안녕하십니까. 운동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처음에는 인클라인 벤치, 인클라인 벤치, 인클라인 메르세데스 벤치 준비해 주시고요. 거꾸로 돌려서 거울 앞에다 그쪽에다가 놓지 말고 돌려. 저 카메라 쪽을 보게끔 이쪽에서 카메라를 보게끔 그쪽에서 아니 이렇게 앞으로 나. 고. 나. 아니 나 노라고. 네, 레이몬 방님 감사드립니다. 먼 미국에서까지 이렇게 라이브로 애청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김시현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잠깐 설정 좀 잠깐 할게요. 핸드폰이 자꾸 꺼져가지고 설정 잠깐 하고 네, 자, 처음에는 인클라인 메르세데스 벤츠로 인클라인 프론트 레이즈, 바벨 프론트 레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인클라인에다가 앞에 가슴을 걸친 다음에 살짝 누워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프론트 레이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살짝 걸치고 조금 앞으로 올라와. 가슴 약간 아래쪽 가슴에다가 딱 걸치고 불편도 없지? 자, 그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인클라인으로 살짝 기대서 하는 이유는 조금 더 고립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연속성, 근육 긴장의 연속성을 위해서 조금 더. 그리고 위로 올라왔을 때 앞으로 살짝 눕혀져 있기 때문에 위로 올리는 부분에서 조금 더 수축을 조금 더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자, 몇 개? 자, 16. 계속해. 17. 18. 19. 20.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 들고 있어. 그리고 올라올 때까지. 하나, 자. 둘,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위로 올리게 되면은 승모근의 개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깨만 유도해서 고개를 살짝 들어주고 올라올 수 있는 데까지 올려주시는 게 더욱 좋습니다. 몇 개? 자, 30개까지. 열. 오케이. 자, 30개까지 하고 무게 하나 올려서 하도록 할게요. 마이크 좀 착용하고 네, 이 벤치는 저희한테 이 벤치와도 같은 거죠. 네, 강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은상아 인클라인 메르세데스 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메르세데스 벤치 인클라인 우리한테는 이게 벤치나 마찬가지잖아. 너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아니요. 중요한 벤치. 자, 한 번 더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르세데스 인클라인 레터럴 레이즈. 자,
아, 메르세데스 인클라인 벤츠 레터럴 레이즈.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 네, 나이키 슈즈님 안녕하십니까. 자, 하나, 둘, 셋. 어깨 전면부 운동 맞습니다. 넷, 다섯. 조금 더 앞쪽, 전면부를 자극하기 위해서. 여섯, 일곱, 여덟. 측면은 사이드 레터럴이겠죠. 아홉, 열. 하나, 둘, 셋. 내릴 때 잡아야지. 왜 그냥 떨어뜨려. 다섯, 여섯, 천천히. 그렇지. 일곱. 자, 다시. 여덟. 그렇지. 다시. 아홉. 다시. 열. 자, 다섯 개. 하나. 자, 다시 거기서 둘. 바로. 다시. 셋. 거기서. 넷. 거기서 하나 더. 다섯. 오케이. 내리고. 제가 이렇게 운동을 안 하고 방송하니까 훨씬 편하네요. 제가 같이 왔다 갔다 주고받으면서 운동하면은 되게 좀 힘든데, 몸이 힘든 게 아니고 방송 진행 자체가 힘든데, 그냥 이렇게 방송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희생해서 은상이만 더 좋게 만들어줘야지 안 되겠습니다. 네, 김리천님, 저에게 안녕하슈라고. 네, 김리천님, 안녕하슈? 네. 안녕하슈? 네, 잘 지내시죠? 네, 김준현님, 안녕하십니까? 네. 나이키 슈즈님이, 스포엑스에서 멀리서 보셨다고. 네. 나이키 슈즈님은 제가 어떤 분이신지 몰라가지고,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꼭 뵈면은 말씀해 주세요. 같이 운동하게 되면은 저도 정신도 없고 해가지고 조금 저도 또 운동을 하다 보면 이게 제가 또 공격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좀 열변을 토하게 되기도 하고 해서 좀 더 진정해서 좀 더 좋은 방송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운동하면서 얘기하면 제 입에서 좋은 말 안 나와요. 네. 하나, 둘, 셋. 레터럴 자체가 측면이 아니고요. 앞쪽으로 하면은 넷. 자, 이쪽 전면 쪽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측면은 사이드. 여덟, 아홉, 열. 하나. 지금 프론트라고 해서 다 전면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시 아홉. 자, 다시 열. 오케이. 자, 한 번 더. 자, 위에 벗길게요. 자,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받다 보면은 일일이 다 설명을 못 해드리니까요. 그, 저희 헬스티비 사이트에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꼬박꼬박, 조금 시일이 걸릴 때도 있는데,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꼭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방송 답변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은 은상이 운동 타이밍이나 그런 걸 놓치기 때문에 은상이 운동에 조금 더 신경 쓰게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프레스 하기 전에 선피로 운동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선피로 운동 하고 있고 성긴장 운동 하고 있고요. 다음 밀리터리 프레스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자, 한 번 더 들어갈게요. 하나만 올릴까? 아니다, 그냥 이걸로 해. 좀 더 가볍게 해서. 네, 김기천님, 제자분 몸 좋다 그러는데, 제자 아니에요. 네. 모르는 사이입니다. 모르는 사이. 네. 웃지 마. 제자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네.
제가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제자라고 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네, 저는 제자를 키우지 않습니다. 고객. 네. 전 은상 고객님, 들어가시죠. 자, 조금만 넓혀, 약간만. 조금 어깨 레터럴 프론트 레이즈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어깨선, 11자 어깨, 이 어깨 넓이보다 조금 안쪽으로 잡고, 네. 바벨 그 프론트 레이즈는 조금 안쪽 잡고 합니다.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내려갈 때 근육 잡아서, 넷, 그렇지. 자, 다시, 다섯, 다시, 여섯, 다시, 일곱, 자, 다시, 여덟, 자, 다시, 아홉, 올라오는 데까지만, 열, 자, 다섯 개. 자, 하나, 내려갈 때 천천히 잡아, 둘, 자, 다시, 셋, 자, 다시, 넷, 하나 더, 다섯, 오케이. 자, 몇 번 했지? 네 번. 한 번만 더 하자. 다섯 번. 자, 다섯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희 아빠님, 은상님 대회 준비, 식단 진행 중인가? 예, 당연히 대회 준비할 때는 식단을 무조건 해가지고 식단 조절을 해서 무조건 체지방을 낮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단 조절 지금 칼같이 하고 있고요. 네, 4월 달에 있는 나바 NWFF 아시아 대회, 거기에 지금 노비스 부분, 네, 수상 경력이 없는 부분 출전, 거기 예정에 있습니다. 네. 헬스TV 최고님, 한국에 계신 줄 알았는데, 헬스TV 최고님도 시카고에 사신다고, 시카고의 먼 미국의 땅에서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를. 요 근래 좀 시간이 조금 빠듯한 것 같아서 약간 제가 좀 타이트하게 시켜가지고 요즘 조금 커팅이 조금 더 됐어요. 네. 자, 한 번 더, 마지막. 네, 아직 좀 갈 길이 멀어서 지금 한 72kg, 71kg 그 정도 나갈 거예요. 네, 지금 커팅이 조금 처음 시작할 때보다 조금 된 몸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 제가 예상하기로는 다리까지 만들려면 한 65kg까지는 떨어뜨려야 되지 않을까, 커팅을. 근데 쉽게 얘기해서 뭐 빼때까지 빼고 근육까지 다 빼는 거예요. 네. 자, 가겠습니다. 하나, 자, 둘, 자, 다시,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자, 다시, 일곱, 그렇지. 자, 다시,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올라올 수 있는 데까지 아홉, 어거지로 땡기지 마, 손목운동 이용해서. 열, 됐어. 다섯 개. 하나, 자, 다시 그냥 툭, 둘, 다시 툭, 내려올 때 잡고, 셋, 툭, 넷, 툭, 다섯, 오케이. 자, 올려놓고, 자, 다음 밀리터리 프레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밀리터리 프레스. 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밀리터리 프레스, 국방 프레스. 자, 무게 꽂아야지. 아까 그 맞춰봤지. 그러면은 10kg 잠깐 쉬었다가 바로 10kg 꽂아서 들어갈게요.
자,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방 프레스. 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프레스. 하나, 둘, 셋. 자, 뒤부터 됐어. 하나. 천천히 잡아야지. 둘. 괜찮아. 자, 다시. 셋. 팔꿈치 너무 뒤로 빠지지 말고. 네, 약간 앞에서 잡아. 지금 너무 넓게 잡았어, 너 너무. 됐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지. 열. 자, 다시. 하나. 다시. 둘. 다시. 셋. 넷. 뒤로 밀지 마. 다섯. 뒤로 밀지 말라고. 여섯. 하나만 더. 자. 일곱. 오케이, 됐어. 17개지. 자, 2.5kg. 옆에 있나? 자, 2.5kg 꽂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게는 무겁게 하지 않고, 은상이가 최대한 근육을 느낄 수 있는 무게로 점점 예, 진행이 될 거예요. 네. 항상 저번에도 그랬듯이 무거운 무게로 절대 운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네. 아직까지 무거운 무게로 운동을 시켜서, 그 느낌을, 자극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아니기 때문에, 절대 무거운 무게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네. 최대한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자극 지점의 횟수까지. 네. 그게 20개가 될 수도 있고, 30개가 될 수도 있고, 10개가 될 수도 있고, 웬만하면 10개 밑으로는 안 떨어뜨리죠. 네. 1 시즌 1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웬만하면 거의 뭐 20개 정도. 그 정도, 예.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개 전후. 아, 20개 전. 뭐 15개 전후. 네. 비하인드 넥프레스 전면 삼각근 전면이라고 말하기에는 뭐하고 프레스기 때문에 전체적인 근육의 양의 증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비하인드라고 해서 후면이라든지 그런 후면 운동이 아니고 밀리터리 프레스라든지 비하인드 넥프레스라든지 정확한 개념은 어깨 근육의 양의 증가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대부분 프레스는 거의 양의 증가를 위해서 운동을 하죠. 다중관절, 관절 두 개 이상의 를 쓰는 운동. 자, 그래서 어깨 관절과 팔꿈치 관절을 이용한 다중관절이기 때문에 양쪽에 바벨을 잡고 밀어내는 운동이기 때문에 양의 증가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두 개 더. 아홉. 해! 자, 열. 다시 또 밀어. 자, 천천히. 왜 나. 더 해야지, 왜 나. 됐어. 이미 끝났잖아. 다음 세트 열심히 해. 물 마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을 많이 안 하신 분들, 운동 경력이 짧으신 분들은 자극 위주의 운동이 좋습니다. 무게 위주의 운동보다는 자극 위주의 운동이 좋고요. 그 자극의 제한의 횟수가 내가 최고로 힘쓸 수 있는 횟수가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10개에서 15개라고 이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극으로 내가 자극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횟수까지 하시면 돼요. 최대 지점까지. 네. 네, 손신호님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0개 했지. 그러면 이걸로 고정해서 밀리터리 프레스는 국방 프레스는 이걸로 고정해서 한쪽당 12.5kg로 고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5kg죠. 이 바가 20kg, 40, 45kg. 네. 이제 은상이 정도면은 자기 몸무게 정도는 프레스로 밀어줘야 되는데, 그 정도도 못 밀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전 은상 고객님. 네, 들어가시죠, 고객님. 자, 다시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다시 열. 자, 다시 해. 하나, 고객님 미세요. 자, 자, 다시 하나 더 미세요, 고객님. 둘. 오케이, 됐어. 핸드폰, 그 우리 사이트. 아, 저기 있구나. 자, 두 번째 했죠. 이제 세 번째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갑자기 제가 좀 뭐라고 했더니 몸이 좀 요새 좋아졌네요. 네. 역시 우리 전은상 고객님은 매가 약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네. 보충제도 필요 없어요. 네. 매가 약이에요. 매가. 네. 은상아, 어디 가서 나한테 맞았다고 얘기하면 안 돼? 자, 들어가자. 세 번째.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자, 다시. 넷. 그렇지. 자, 다시 천천히 잡아. 다섯. 거기서. 그렇지. 자, 다시. 여섯. 자, 다시. 일곱. 자, 다시. 자, 여덟. 자, 두 개. 아홉. 자, 다시. 열. 유산소 운동은 설희수님, 유산소 운동은 러닝머신 타고 있고요. 러닝머신 지금 오전 오후로 몇 분 타고 있지? 50분. 오전 오후로 50분씩 타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50분씩 타고 있습니다. 네, 이지선님. 아이디 바꾼 이지선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또 들어오셔가지고 안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참 기분이, 그때 안 들어오시는 동안 참 기분이 좋았었는데 갑자기 우울하네요. 네, 이지선님 들어오셨다. 멋지신. 자, 전병호님, 그 권장량 1회 섭취 2스쿱 프로틴을 하루 3스쿱 먹는다는 가정하에 1.5스쿱씩 먹는 것보다 시간대별로 한 스쿱씩 먹는 게 더 효율적일까요? 운동 직후 포함이요. 보충제는 사실 그렇게 너무 많이 드시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많이 먹어볼 때가 있고 적게 먹어볼 때도 있는데 다 경험해봤는데 운동 후에, 대부분 운동 후 한 번 정도, 네, 먹으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 식사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 닭가슴살이라든지 그런 자연 단백질 있잖아요. 우리 자연 단백질 그런 거를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시간상 한 번씩 먹는 거랑 뭐 세 번, 하루 세 번 나눠서 세 번 먹는 거랑 그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네.
그거 이전에 운동이 먼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겠죠. 그렇지만 그 단백질을 뭐 한 스푼 먹어서 시간별로 먹는다 아니면 하루에 세 번 먹는다에 대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 지금 페이스북 지금 되고 있나? 페이스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헬스 TV 저희 방송 중이에요. 방송 중. 그래서 지금 같이 페이스북하고 연동해서 지금 틀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페이스북을 잘 확인을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답글 달아주신 거를. 그래서 만약에 보시다가 재밌으시면은 그 위에 링크로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헬스 TV 사이트 내에 방송으로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제 답글이라든지 궁금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다가 재밌으시면은 저희 사이트로 넘어오시면 돼요. 페이스북은 30분까지밖에 방송이 녹화 촬영이 안 돼서 저희가 헬스 TV에서 계속적으로 끊기더라도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가. 자, 요 안전바에다가 핸드폰을 올려놓고 은상이가 만약에 떨어뜨리면은 핸드폰이 깨지는 식으로 은상이 핸드폰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다시, 일곱, 여덟, 다시, 아홉, 다시. 열. 자, 다시. 하나. 하나, 둘. 둘. 자. 어이구. 쭉. 이쪽으로. 지금 페이스북 보시는 분들은 처음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친구는 전은상이라고 지금 저희 헬스TV에서 프로젝트로 시합 내보내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운동을 배워서 시합 나가는 과정까지 매일매일 라이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은 전은상이고요. 나이는 30살입니다. 네. 인사해. 네. 나이는 30살이에요. 30살.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지금 시즌1 때 시즌1 때 몸을 일단 바꾸고 지금 두 번째로 이제 시합 몸을 만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은 프론트 레이즈 하고 지금 두 번째 운동 밀리터리 프레스. 네. 국방 프레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들어가 마지막. 지금 몇 번 했지? 네. 자, 마지막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지선 님이 채팅창 들어온 이후로 채팅이 확 끊겨 버렸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시. 아홉. 자, 다시. 열. 오케이. 자, 5번 했지. 5번 했지. 네. 5번. 자, 끝내고요. 지금 덤벨 프레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덤벨 프레스. 이거 갖고 와야지. 자, 다음 덤벨 프레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근래 한 일주일 사이에 조금 몸이 많이 지금 좋아졌어요. 조금 제가
뭐라고 했더니 운동 열심히 했어요. 네. 안 본 사이에. 네, 확 좋아졌네요. 아, 네, 들어가겠습니다. 자, 네. 30살 전은상 고객님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자, 다시. 다섯. 6, 잡아야지. 여섯. 그렇지. 다시. 일곱. 여덟. 아홉. 다시. 열. 하나. 둘. 조금만 더 끝에서. 밀어. 셋. 오케이. 고정. 아, 무게 고정하고 물 마셔. 아, 센터에 덤벨 있습니다. 덤벨 있고요. 센터 덤벨 있고 파워블럭도 있고요. 파워블럭 이거는 지금 50kg까지 있어가지고 이게 좀 쓰기 편해서 이걸로 쓰고 있습니다. 네. 아, 원재야 운동하러 와. 연락하고. 팔꿈치 너무 벌리지 말고. 내려올 때 살짝 앞으로 잡아. 살짝 앞으로 잡아가지고 여기. 거기서 그대로 밀어내. 다시. 자, 두 번째 다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하나. 그렇지. 둘. 그렇지. 그렇게 잡아야지. 셋. 오케이. 넷. 다섯. 여섯. 자, 다시 고소. 일곱. 자, 다시. 여덟. 자, 다시. 아홉. 하나만 더. 정확히 좀 밀어야 돼. 열. 됐어.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 힘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진아 대화 보고 있다. 아, 네, 백아성님 안녕하세요. 그 전병우님, 체지방 12% 운동 꾸준히 하는데 닭가슴살 하루 250g 모자랄까요? 닭가슴살 하루 250g이 지금 중량인지 아니면 함량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다이어트 하는 건지 아니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먹는 건지 그런 것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제가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막연히 체지방 15%인데 꾸준히 운동만 하는데 닭가슴살 250g 모자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제가 정병우님의 그 목표치가 뭔지를 모르니까 말씀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방송이 많이 끊긴다고 인터넷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저희가 인터넷 기사님을 불러서 네, 고치는 중이에요. 지금. 네, 지금 인터넷 기사님이 저쪽에서 고치고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 차리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고소. 그렇지. 자, 다시. 일곱. 그렇지. 자, 다시. 여덟. 다시.
아오. 자, 다시. 열. 다시. 하나, 끝까지 가. 둘. 자, 다시 하나 더. 세. 한 번 더. 프로틴 한번 드시고, 그냥 전체적으로 기본 닭가슴살, 제가 봤을 때, 하루 8개, 8장, 그러니까 4번 식사죠. 닭가슴살 두 쪽씩, 4번 식사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마르시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시거나 그러신 분들도 그냥 딱 그 중간치, 한 두 개씩 8쪽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 800g, 닭가슴살 한쪽에 100g 치면은 800g이죠. 그냥. 네. 함량으로 따지면은, 자, 100g에 25g씩으로 치면은, 200인가? 네. 거기에 파우더 한번 드시면은, 뭐 한 250g 정도 되겠네요. 하루, 그럼 딱, 하루 함량은 250g 정도 나오네요. 네. 난 닭가슴살 한 8쪽 정도. 닭가슴살 8쪽에, 8쪽 정도. 네. 식사하실 때 그 정도 드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표준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뭐 제가 표준 같은 건 정해져 있지 않는데, 제가 정한 기준치에서는, 네, 그 정도 표준인 것 같아요.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둘, 셋. 자, 잡고서 고소. 하나, 그렇지. 자, 다시. 둘, 다시. 셋, 다시. 넷, 다섯. 자, 다시. 여섯. 일곱, 고소. 밀어. 그렇지. 자, 다시. 여덟, 밀어. 다시. 아홉, 밀어. 자, 다시. 하나 더. 열. 오케이. 한 번만 더. 다섯 번 채울게요. 다섯 번 채우고. 이지선 님이 요즘 여자분이신데 코수염이 나서 미치겠다고 그러시는데, 조만간 뭐 남자로서, 같은 동성으로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조만간 남자로서 같이 뵈요. 친구로 지내요. 이거 와이파이 설정돼 있나? 와이파이 설정돼 있는 거 꺼. 끄라고요? 응, 와이파이 설정돼 있는 거 꺼. 이게 자꾸 그게 저거 돼가지고. 오케이, 됐어. 제가 지금 페이스북 그 채팅창을 잘 못 보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글씨 남겨주셔도 제가 지금 글을 지금 못 읽으니까, 만약에 뭐 궁금하신 점이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글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헬스티비 사이트로 위에 링크 눌러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더 깨끗한 화질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지금 페이스북은 핸드폰으로 틀은 거고요. 그리고 저희 헬스티비 사이트에서는 전용 카메라로 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깨끗한 화질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채팅창 글씨가 올라오네. 아까 와이파이 때문에 자꾸 꺼졌다 켜졌다 그래가지고. 네, 지금 이제 잘 보입니다.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집중하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다시. 여덟. 거기서. 자, 다시. 거기서. 아홉. 하나 더. 자, 끝까지 가. 열. 자, 해. 이 항목을 해. 자, 하나. 자, 다시. 둘. 자, 다시. 셋. 넷. 하나 더. 다섯. 갖다 놓고. 자, 다음 사이드 레터럴 들어갈게요. 사이드 레터럴. 네.
계속 제가 채팅창을 못 봐가지고 아, 계속 이렇게 아 이제 나와 제대로 아, 자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아, 사이즈 레터럴 레이즈 아니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죠. 아 예, 혀가 잘 꼬이네. 레벨 아, 네, 이지선님. 아, 네, 앞으로 형이라고 부를게요. 이형. 네. 이형이라고 부를게요. 이형. 그 여성분들은, 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닭가슴살 한 장. 100g 정도면 한 장 정도 되죠. 아, 한 100g 정도가 좀 맞는 것 같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150g에서 200g 정도 드시는 게 한 끼에 딱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사이드 레터럴 스트랩 감아. 스트랩 감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쪽을 보고 이렇게 아 이지선님이 저보다 어리죠. 아 저보다 누난 줄 알았어요.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얼굴만 보고 사람을 평가해가지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아, 이 옷은 그 스트롱 웨어라고 해가지고요. 아, 그 머슬핏으로 의류를 제작한 브랜드인데, 인스타그램에 스트롱 웨어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네. 자, 돌려서. 자, 이쪽 보고, 카메라 보고 할게요. 사이드 좀 검색하겠지만. 자, 오케이. 고! 하나, 둘, 오케이. 셋, 넷, 다섯, 여섯. 끝에서 올릴 때 너무 어거지로 힘써서 너무 위로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올릴 수 있는 부분까지, 어깨 근육에 자극이 강하게 올 수 있는 부분까지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거지로 올린다고 해서 어깨가 강하게 수축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승모근의 개입으로 인해서 승모근까지 협동근까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협동근을 자제하고 내가 어깨 근육만 쓰기 위해서 내가 올릴 수 있는 부분까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몇 개지? 19. 자, 자, 20. 자, 이제 거기서 잡아. 자, 하나, 둘, 셋, 넷, 10개. 다섯, 여섯, 일곱, 끝까지 내려올 때 잡아. 여덟, 잡아. 그렇지. 아홉, 잡아. 열, 잡아. 오케이. 네, 은상님이 너 귀여운 토끼 같대. 이지선 형님이 너 귀여운 토끼 같대. 약간 일직선이긴 한데, 사이드 레터럴 할 때 약간 일직선이긴 한데, 팔꿈치가 살짝 구부러져요. 그래서 앞으로 살짝 나와 보이긴 한데, 이 팔꿈치와 어깨선까지는 약간 일직선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팔꿈치만 앞으로 살짝 보내주셔서 무게중심은 앞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요렇게 그대로 올려주시면은 요 어깨 예, 근육에 강하게 이완됐다 수축됐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포인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운동 자세가 좀 틀려질 수 있고요. 운동 자세 모양의 그 자세에 따라서도 근육의 모양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이드 레터럴을 한다고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만 해서 하시게 되면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같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의 운동 방법을 통해서 자극을 줘서 조금 더 디테일한 모양을 만들어 주시는 게 더욱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운동이 다 똑같
모든 운동이 종류가 있다고 해서 그 자세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포인트를 어디에 주느냐에 따라서 운동 자세가 또 바뀌고요. 근육에 포인트 들어가는 자극도 분명히 틀려집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또 지선이 형님이 또 채팅창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채팅창을 좋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감사하네요. 네.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일곱, 여덟, 자 다시 아홉, 자 다시 열,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시 다섯, 여섯, 조금 더 일곱, 끝에서 쫙, 그렇지, 여덟, 잡고 있어, 자 아홉, 다시 열, 자 바로 하나, 둘,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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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자 넷, 툭, 다섯, 밑에서 위에서만 잡아, 여섯, 자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이지선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고 김지현님이 물어보셨는데, 이지선님은 광주에 사시는 분이세요. 네. 광주에 사시는, 두살배기 애기 엄마십니다. 네, 이지선님은 광주에 사시는 주부예요. 주부. 네, 집안 살림하시는 두살배기 애기 어머님. 네. 그래서 운동을 배우고 싶은데 배울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 헬스TV를 항상 시청해 주시고요. 채팅창도 아주 자주 들어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두 번 했지. 자, 세 번째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남았지? 한 달 반 남았나? 7주. 대회가 지금 한 7주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운동에 집중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목표는 목표가 뭐였지? 탑10. 네, 우리 목표는 탑10. 네. 첫 출전, 노비스 첫 출전 탑10. 네.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어깨 잡고, 거기서 잡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하나, 옆으로 가. 둘, 옆으로 가. 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잡어, 열. 그 예전에 은상이 그 저거 버렸나? 그 갖다 줘. 네, 전 은상. 지금 페이스북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은상이. 그 제가 시즌1 때 시즌1 시작하기 전에 몸을 조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보시는 분들은 못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 몸을. 그래서 제가 죄송한 우리 은상 전은상 고객님에게는 죄송하지만 이쪽으로 옆으로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네. 실제 1대1이고요. 1대1이고 이게 좀 얼굴이 더 크게 나오죠. 짠. 네, 이게 그 시즌1 유튜브에 방송 보시면 저희 시즌1 있거든요. 그 시즌1 시작하기 전에 오늘 신발도 똑같은 거 신었네.
신발 좋다. 아, 시즌 1 때 아, 모습이에요. 네. 지금 체지방은 모르겠어요. 재보질 않아 가지고 그냥 눈바디 체크로 눈 체크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의미 없기 때문에 지금 네. 얼굴 지금 아, 이 시무룩한 이 표정. 그 운동 후에 달라진 이 활기 넘치는 표정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몸이 좋아지면은 얼굴 표정도 좋아져요. 네.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뒤에다가 네. 이게 원래는 사실 시즌 1 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전운상이에요. 지금 운상에는 후운상이라고 해서 그 초심일은 네, 후운상 그리고 이제 전운상 네, 전후 그래서 초심일 잃어가지고 몸 좋아지고 나서 우리 전운상 군이 아마 사이드 레터를 보조해 줄 겁니다. 예, 해줄 거야 아마 해. 자. 해 빨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전운상 보조 어땠어? 형편 없어? 인사해 전우상한테. 네, 끝날 때까지 이거 계속 들고 할게요. 네. 채팅창에 계속 웃음밖에 이렇게 없네. 아, 네. 끝날 때까지 그 들고 하겠습니다. 네. 아, 전 사실 이 사람이 더 좋아요. 지금 전운상이 좋지 후운상은 제가 우리 후운상 고객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인상아. 잘 지냈지? 보고 싶었다. 네, 페이스북에 보시는 분들 잘 스토리 모르시면은 저희 유튜브 헬스TV 치시면요 전운상 시즌1 영상이 있어요. 그 거기 들어오시면은 8주 동안 매일매일 영상 촬영한 게 있거든요. 거기 들어와서 보시면은 전운상의 그 러브 스토리부터 아주 재밌는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네. 거기 들어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몸에서 어떻게 변화 과정이 되었는지 지금 몸으로 그런 변천사도 다 있고요. 기본적인 팁 같은 것도 있고요. 거기 보시면서 운동 따라 하시면은 아주 유용하게 잘 유용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유용하실 겁니다. 네. 아, 네. 지금 저희 아직 사이드 레터를 하기 전에 우리 전운상 아이템 착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템 착용 시작하고요. 진행할게요. 네. 아이템 착용하면은 힘 파워 업 네, 플러스 5 진행되고요. 자, 일어나고. 자, 페이스북은 아마 이제 끊길 거예요. 자, 은상이가 지금 이제 요거를 차고 할 겁니다. 네. 네. 페이스북 이제 끊겨요. 저희 사이트로 나머지 보실 분들은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사이드 레터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네, 전신화. 한국 코리아 전신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조금만 더. 그렇지. 자, 끝에서 일곱, 끝에서 잡아. 자, 여덟, 자, 아홉, 하나 더, 열. 오케이. 몇 번 했지? 네 번. 한 번 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한 번 더 5세트 채울게요.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이제 5세트씩은 채우고 하겠습니다. 지금 5세트씩도 은상이한테는 조금 짧은 세트라서, 근데 방송이어서 어쩔 수가 없이 세트하고 후면까지, 오늘은 후면까지 하고 방송 끝내고요. 마무리 운동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후면, 어깨 삼각, 후면 삼각근 운동까지 하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번. 지금 은상이 그 목걸이 착용 이후로 레벨업 해서 지금 신났습니다. 네. 지금 힘 플러스 5, 자신감 플러스 5. 네. 드레스업 플러스 5. 드레스업. 자, 한 번 더 들어갈게요. 알았어, 미안해. 자, 집중해. 넌 운동에, 넌 신경 쓰지 마. 운동에만 집중해. 은상아, 내가 뭘 하든, 넌 시합 준비해야 돼, 지금. 자,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그렇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하나, 둘, 셋, 넷. 조금만 더 올, 너 네 힘으로 잡아 당겨야지. 그렇지. 여섯. 자, 다시. 일곱. 자, 다시. 여덟. 자, 다시. 아홉. 자, 다시. 열. 오케이. 자,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끝내고요. 이제 후면,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에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서, 우리가 항상 그, 은상이가 좋아하는, 은상이가 좋아하는 팔찌 착용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마무리 그 아이템이죠. 네. 장비, 마무리 장비. 네. 네. 은상이 방송하다 말고 지금 갑자기 화장실에 갔습니다. 네. 얘기도 없이 방송하다 말고 갑자기 화장실을 뛰어갔습니다. 네. 얘기도 없이. 지금 화장실 갔어요. 네.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갔다 와서 이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은상과. 은상 씨. 네. 화장실 왜 가는 거야? 아이고, 아, 일로 가, 일로 와. 아니, 말도 없이 갔어, 왜? 말씀하고 싶어가지고. 아, 그럼 갔다 온다고 얘기해야지. 방송 중에 화장실을 그렇게 가면 어떡해. 아, 형 말씀하고 계셔가지고. 아, 그래? 그래서. 방해 안 되게, 빨리 갔다. 아, 그래, 방해 안 되게? 이미 지금 방해가 다 된 상태인데 뭘.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야, 뭐, 일단. 빨리, 이거 사과드려. 미숙한 진행. 죄송하겠습니다. 미숙한 진행은 난데. 미숙해 내가? 미숙한 행동, 돌발 행동으로 진행에 방해가 된 점 양해 바랍니다. 양해 바랍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라 뭐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팔찌 착용하고요. 은상이 지금 저는 은상이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연예인병에 걸려가지고 고치지도 못한다는 심각한 연예인병에 걸려서 조금 돌발 행동하는 모습 보이더라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팔찌 마지막 아이템 착용하고요. 네. 후면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들어가도록 할게요. 은상이 핸드폰인데 은상이 핸드폰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후면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거기서 그거 잡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안쪽으로, 거기서 나가, 아홉, 그렇지, 거기서 팔꿈치가 더 뒤로, 열, 그렇지, 그렇게 잡아야지. 하나, 그렇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덟, 아홉. 자, 후면 사각근은 길이가 한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이거를 너무 내가 강하게 수축시킨다고 이거를 너무 뒤로 확 제껴버리면은 이 등 근육 있잖아요. 등 근육이 같이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깔짝깔짝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대한 협동근을 자제하고 주동근, 후면 삼각근의 자극만 유도하기 위해서 팔꿈치를 조금 더 위로 높이 들고 뒤로 당길 수 있는 데까지만 당겨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후면 삼각근만 집중적으로 자극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길게 조금 늘려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길게 근육을 후면 삼각근을 잡은 집중을 해서 잡은 근육을 잡은 상태에서 길게 쭉 늘어뜨렸다가 그대로 쭉 잡아 당겨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어려워요. 네. 제가 늘, 제가 전면부에서 봤을 때 어깨 근육이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후면으로, 측면에 섰을 때 제가 후면 삼각근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좋아질까 하면서 저도 맨날 고심하고 운동을 하는데도,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네. 이 후면 삼각근 운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CT드라면은 리어 데토이즈 머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앉아서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 위치만 틀릴 뿐이지, 후면 삼각근 근육에 자극을 주는 건 똑같아요. 하나, 둘. 네, 은상이 요즘 다이어트 좀 더 진행되면서 힘들어가지고요. 지금 아이템빨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이템빨. 아템전이죠. 아템전 지금. 네. 아마 시즌 끝날 때까지 대회 전까지 알템발로 밀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좀 더 추후에 좋은 장비 주수면 그때 더 좋은 장비로 착용하도록 해 보고요. 지금은 최대한 지금 힘 추가 플러스 5 팔찌 목걸이가 최대입니다. 지금 최대치. 몇 개? 여덟, 아홉, 열. 하나, 계속해. 더 올라와, 더 올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다시. 여덟, 다시. 아홉, 다시. 열. 오케이. 은상이가 진짜 저번 주에는 이런 몸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 뭐라고 했더니 지금 막 좋아졌어요. 진짜 여기 어깨 혈관 여기 보시면은 혈관이 그만큼 지방층이 좀 많이 얇아진 것 같아요. 어깨 혈관도 많이 쓰고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네. 저번 주부터 아이템을 차서 그런가? 요번 주부터 아이템을 차기 시작해가지고 그런가? 좀 좋아졌습니다. 네. 아직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좋아졌어요. 네. 더 열심히 해서 정말로 그 많이 부족하지만 은상이의 그 최고의 베스트 몸을 한번 만들어 봐야죠. 아직 베스트 뭐 한 번도 만들어 본 몸은 아니지만
네. 그 처음이자 마지막 베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이제 잡아줘서 만드는 건데 나중에 혼자 만들어야 돼서 혼자는 그렇게 못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처음이자 마지막 베스트가 될 수 있도록 치고 빠져야죠. 저는 네. 저는 치고 빠지고 은상이는 그냥 남아 있고 자 한 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인가 이제? 아, 네, 서서 하면, 이렇게 다리를 서서 하시는 분들, 자세 안 놓으시는 분들, 앉아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네. 요것도, 머리 대는 것도 제가 이렇게 해요, 네. 서서 하는 것보다 요 머리를 대면은 조금 더 편안한 자세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고정, 머리로 고정을 하기 때문에. 몇 개지?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조금만 더 올려. 둘, 자, 다시. 셋, 자, 다시. 넷, 다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의 방송은 제 방송은 교육용 방송이 아니에요. 네, 그냥 운동을 보고 즐기는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장난도 치고 그런 모습들은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물론 정보도 드리지만 좀 더 재밌게 운동을 다가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운동할 때는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도 운동하시면서 이렇게 장난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운동하실 때는 집중해서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방송이기 때문에 그 점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 방송은 교육용 방송이 아니고 좀 더 재밌고 뭔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방송을 만들고자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 점 꼭 감안하시고요. 네. 앞으로 좀 즐겁게 계속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들어가도록 할게요. 시합용 팬티 아이템은 시합 당일날 데리고 왔습니다. 네, 시합 당일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좀 앉아서 쉬어. 아홉, 열. 네. 좀 저는 상이 조금 힘든 것 같아서 계속 서 있어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좀 앉혔습니다. 네. 좀 쉬고 있어, 은상아. 형이 너 많이 생각하는 거 알지? 어우, 은상씨, 후은상씨, 우리 연예인 후은상씨, 어떻게 내트럴 베스트 하셨죠? 아, 네. 마지막 한 세트만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 세트만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은상에게는 지금 우리 은상 씨 고객, 은상 전은상 후은상 고객님에게는 제가 뭐 별다른 지금 할 말은 없습니다. 딱히. 네. 뭐 알아서 다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 말고 다른 거를 알아서 다 잘 하고 있어서 연예인 생활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셔 가지고 제가 뭐 다른 뭐 할 말은 없습니다. 네.
운동을 하라고 운동을 가르쳤더니 지금 운동 외에 연예인 생활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참 기쁩니다. 네, 운동을 가르쳐준 사람으로서 참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한 세트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세트죠. 후면 5세트. 자, 이거 마지막 하고요. 나머지 마무리 운동 방송 끝내고 다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넷, 다섯, 일 끝나고 한 번 더 하고 있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더, 팔꿈치 더 당겨, 열.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더 당겨, 일곱, 여덟, 이거 줄여야지. 자, 아홉, 하나 더, 열, 오케이. 네, 곽서우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5세트 마무리 했고요. 저희 이제 요 지금 방송은 끝내도록 하고 나머지 운동은 은상이가 이제 나머지 마무리 운동 할 겁니다. 네. 은상아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꼭 보자. 네. 은상 씨 오늘 할 말 있으신가요? 할 말 없어요? 네. 네. 두 번 운동 루틴은 지금 3일분할 하고 있지? 3일분할. 3일분할 운동. 3일분할 하잖아. 네. 뭐. 분할, 분할. 그러니까 월, 화, 수 또 돌아가서 목, 금, 토 이렇게. 매일. 그러니까 매일 하는데 그러니까 3일, 3일분할. 그러니까 자기가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네, 3일분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침에 지금 아침에 등, 저녁에 어깨, 그리고 화요일 날 오전에 가슴, 저녁에 팔, 수요일 날 하체, 그리고 또 다시 로테이션 돌아서 목, 금, 토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운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웨이트 끝나고 유산소는 50분씩, 그렇게 못할 때도 있고요. 스케줄이 있으니까 우리 연예인이기 때문에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어서 유산소를 그렇게 많이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50분, 50분 하려고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방송 헬스비 전은상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 선수 아닙니다. 전은상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더욱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 그리고 재밌는 방송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간중간에 많이 부족한 점 있거나 가끔씩 눈살 찌푸리게끔 해드릴 수도 있는데 그 점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전문 방송인이 아니다 보니까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방송, 재밌는 방송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헬스티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팔운동. 팔운동 진행하도록 할게요. 끝낼게요. 은상아. 은상아. 너야, 너. 이게 너라고.